지금 유명산 자생식물원에서 제일 예쁜 나무가 아닌가 싶어요. 복자기 나무 단풍이 너무너무 예쁘게 물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단풍나무의 차례군요. 저기 앞쪽에 있는 복자기 나무는 약간 여기도 3면인가? 빛이 바래기 시작했죠? 옛날에는 여기가 양풍성이었어. 지금은 얘가 전성기입니다. 63년도에 개군이 양평으로 편입되고 개군이 여주 땅이었어요. 토박을 밭에다 떼신 분이 너무 예뻤던 복자기 단풍의 색감이 바래가는 게 너무 아쉽네요. 자생식물원 입구인데요. 울긋불긋. 신나무예요. 수형이 참 입이 꼬인 듯 하면서 특이하게 올라갔죠. 같은 단풍나무인데 햇볕이 드는 양에 따라서 얘는 불타는 빨간색이 아니라 어두운 빨강으로 물들고 있네요. 신나무 단풍 좀 보세요. 가을이 가는 게 아쉬워지는 걸 보니 10월의 말인 것 같습니다. 매일 이 길을 걷게 되네요.
단풍 융단이네요. 온갖 꽃이 다 피던 그런 숲이 이제 점점 잎을 다 떨궈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1월이 제일 그래서 쓸쓸한 달 같아요. 아주 풍성한 색채를 자랑하던 가을이 싹 지나가고 나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빈 가지를 보면. 겨울엔 눈이라도 있는데. November. 그 영어의 11월의 어원이 앞에 노가 붙어서 텅 빔, 아무것도 없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11월은 좀 공허한 달인 것 같아요. 올해는 그 11월도 좀 밝게 재미있게 보내야 될 텐데 말이죠. 새들 소리가 아주 정겹네요. 10월 22일에 숲이었습니다.